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화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넣음에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우리 삶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애쓰지만 종종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면 아히도벨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실패하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우리의 삶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은 행위에 따라 값을 치르게 되고 또 의인은 구원받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나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한계를 깨닫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아이도벨처럼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다가 결국 실패로 끝이 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을 드러낸 복된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주 자신의 힘과 또 지혜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